바야흐로 발롱도르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발롱도르는 프랑스 축구 전문 잡지인 프랑스 풋볼이 주관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한 해 동안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어집니다. 실제 수상뿐 아니라 후보에 드는 것만으로도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라고 인정을 받는 터라 선수들에게 의미가 남다른 상입니다. 여기서 한국 축구 팬들의 눈을 사로잡는 건 다름 아닌 괴물 수비수 김민재가 발롱도르 남자 후보 30인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프랑스 풋볼은 김민재의 발롱도르 후보 선정 배경으로 그라운드와 공중을 넘나드는 운동 능력과 퍼스트 터치 능력을 꼽았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아에서 김민재보다 많은 패스를 시도하고 또 많은 패스를 성공시킨 선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프랑스 풋볼이 주목했던 김민재의 패스 성공 횟수를 보면 2,799회 중 2,547회로 리그 1위였는데요. 이로써 김민재는 리오넬 메시, 엘링 홀란 등 최고의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아시아 축구 역사를 또 바꿔놓았는데요. K리그 전북현대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김민재는 2019년 중국 베이징 거안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당시 김민재는 젊고 유망한 선수가 돈을 쫓는 것 아니냐는 이유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요. 실제 당시만은 젊은 한국 선수들이 중국이나 중동으로 이적해 재능을 닫고 피우지 못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민재는 그 안에서 오히려 성장했죠.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당시 중국은 세계적인 자원들을 한데 모여 있던 무대였습니다. 그 덕에 김민재는 빅리그에서나 만날 법한 선수들을 매주 상대했고 이로 인해 그의 실력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후 2021년 실력을 인정받아 튀르키예 명가 페네르바체로 가게 되는데요. 비록 김민재의 실력은 뛰어나지만 유럽 무대에서 중앙 수비수가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 5대 리그 진입은 어려울 거라는 평가가 따랐는데요. 하지만 이런 김민재에게 과감하게 손을 내민 팀이 바로 나폴리였습니다. 당시 첼시로 이적한 나폴리는 구단의 전설적인 수비수인 칼리도 쿨리발리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김민재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에 당시 스타들 랭과의 협상이 꽤 진행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김민재는 최종적으로 나폴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쿨리발리가 세리에아에서 보여준 존재감은 유럽 최고였기 때문에 김민재가 그의 빈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거란 나폴리의 결정을 믿지 못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신을 향한 팬들의 의심을 지워버리는 데에는 한 달이면 충분했는데요. 첫 경기부터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준 김민재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즐비한 세리에 무대에서 이달의 선수상에 뽑혔습니다. 골을 넣은 스포츠인 축구에서 득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공격수의 시선이 집중되기 마련이지만 믿기 힘든 활약으로 김민재는 단번에 리그 최고 수준의 수비수로 거듭납니다. 그렇게 김민재는 또 한 번의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김민재는 나폴리 핵심 수비수였던 칼리도 쿨리발리의 공백을 확실하게 메워냈고 그 이상의 활약을 선보이며 세리에A 우승과 더불어 리그 30경기 풀타임 활약, 구단 역사상 첫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민재가 좋은 활약을 펼칠 만한 환경 또한 아니었습니다. 스팔레티 감독이 선호하던 공격적인 스타일은 수비수에게 엄청난 부담감을 주었습니다. 엄청난 수비 범위를 지녀야 하며 빌드업에도 높은 관여도를 보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민재는 감독이 요구하는 플레이를 단번에 선보였습니다. 게다가 김민재는 경기를 치를수록 수비력에 안정감이 생겼고 김민재가 수비를 든든하게 지켜준 덕분에 나폴리는 결국 디에고 마라도나 시절 이후 무려 33년 만에 이탈리아 세리에아를 정복했죠. 그 중심에 단연 김민재가 있었는데요. 후스코어드닷컴 시즌 평점에선 7.1점으로 세리에아 베스트 11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김민재는 시즌 내내 시즌 평점에서 리그 최고의 수비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 외에 수비 관련 지표에서도 대부분 최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 덕분에 김민재는 시즌 종료 후 세리에아 최우수 수비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이는 아시아 선수 최초의 수상이었습니다. 특히 세리에아 사무국이 선정하는 세리에아 어워즈는 팀 성적이 반영되지 않고 한 시즌 선수의 개인 지표가 기준이 되는데 이로써 김민재는 우승 프리미엄을 지우고도 최우수 수비수뿐만 아니라 그동안 리그 우승팀에서 최우수 수비수상이 나온 첫 사례로도 이름을 남겼는데요. 최우수 수비수상 수상은 세리에아 시즌 베스트 11 선정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로써 세리에 입성 한 시즌 만에 김민재는 수비수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완성한 셈인데요.
이는 김민재의 당연히 몸값 수직 상승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1년 사이 김민재의 몸값은 무려 약 657억 원이나 상승했으며 이는 1996년생 선수 중 공동 4위, 전 세계 모든 센터백 중 8위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센터백의 몸값이 이렇게 빠르게 치솟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몸값을 평가할 때 나이가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나이가 많으면 몸값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1996년생인 김민재는 온전히 실력으로만 자신의 가치를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김민재보다 몸값이 높은 수비수는 7명 중 2022-23시즌 김민재보다 우월한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평가받는 수비수는 디아스 정도뿐입니다. 이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필두로 맨체스터 시티, 파리 생제르맹 등 그야말로 숱한 러브콜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맨유 이적설이 가장 뜨거웠지만 당시 구단 인수 문제로 진행이 주춤한 사이 바이에른 뮌헨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와 함께 이른바 레바민으로 불릴 만큼 당시 김민재를 영입하기 위한 세 구단의 경쟁은 뜨거웠는데요. 특히 바이에른 뮌헨은 김민재 영입을 위해 빠르게 개인 합의를 마치고 김민재의 기초군사 훈련이 끝나는 날 관계자들을 한국에 보내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김민재 영입에 진심을 다했습니다. 결국 아시아 선수 최고 이적료인 약 717억 원으로 김민재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는 한국인 수비수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 이후에 김민재는 곧바로 주전자리를 꿰찼는데요. 프리시즌부터 서서히 몸을 끌어올리더니 독일 분데스리가 개막 후 출전 시간을 늘려가며 최근 풀타임 경기까지 소화했습니다. 세계적인 강팀인 만큼 경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였지만 김민재는 리그 개막 3경기 연속 선발로 출전할 정도로 확실한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김민재의 최근 기세를 고스란히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뮌헨 팬들은 발롱도르 후보에 오른 김민재를 헐값에 영입했다는 반응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 매체 아레아나폴리는 바이에른 뮌헨 팬들이 김민재를 헐값에 영입한 사실에 대해 매우 기뻐하고 있다며 김민재의 뛰어난 활약은 뮌헨 팬들을 감동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발롱도르 최종 후보 30인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도 나폴리에서의 활약 덕이라 할 수 있는데요. 발롱도르 최종 후보 30인에 선정된 한국인 선수는 김민재를 포함해 설기현, 박지성, 손흥민 단 4명뿐입니다. 그중 설기현, 박지성, 손흥민은 모두 공격적인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의 발롱도르 수상자만 봐도 수비수가 최종 후보 30인에 오른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단적으로 2022년 발롱도르 최종 후보 30인 중 이름을 올린 수비수는 4명뿐이며 센터백으로는 단 2명뿐입니다. 올해도 발롱도르 최종 후보 30인에 선정된 수비수는 김민재를 포함해 단 3명입니다. 이는 1956년부터 이어져온 발롱도르 역사상 아시아 수비수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김민재의 활약이 대단했다는 걸 역으로 보여주는 증거인 셈일 텐데요. 세계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발롱도르 역사상 2022년 손흥민이 기록한 11위는 아시아 선수가 가장 높이까지 올라간 순이라고 합니다. 또한 발롱도르 최종 후보 30인 명단에서 득표를 기록한 아시아 선수는 손흥민, 이라크의 유니스 마흐무드가 전부인데요. 만약 김민재가 이번 투표에서 10위 이상의 순위에 오르게 되면 2년 전 손흥민이 오른 11위를 넘어 아시아 역대 최고 발롱도르 순위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손흥민이 EPL 득점왕에 오르긴 했지만 김민재 역시 나폴리의 세리에A 우승을 이끈 데다 세리에A 최우수 수비수상, 세리에A 베스트 11 등 굵직한 기록들을 남겨 적잖은 득표를 기대해 볼 만한데요. 소수로만 선정되는 자리에 세계 축구사의 한 획을 그었던 선수들과 김민재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건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런 김민재의 미래도 긍정적인데요. 아직 20대 중반인데다 우승 트로피를 쓸어 모으는 뮌헨의 일원이기 때문에 커리어 상승세는 계속될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김민재 선수의 발롱도르 최종 후보로의 선정에 대해 옆나라 일본까지 전해졌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김민재 선수가 발롱도르 최종 후보에 오른 것에 대해 일본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 정도의 활약이 대단하지?
페네르바흐체 때는 터키 리그 베스트 11과 EL 조별리그 베스트 11, 나폴리에서는 세리에아 베스트 11과 수비수 MVP, 월간 MVP와 CL 조별리그 베스트 11. 아직 컨디션에 따라 퍼포먼스가 다르지만 근대 시비의 이상적인 선수 중 한 명이지. 바이에른이라면 나폴리 때만큼 수비에 쫓기는 일이 없지만 앞으로 더 어디까지 늘어날지 기대되는 선수야. 지금 CL 챔피언에 가장 가까운 아시아 선수일지도 몰라. 지난 시즌 나폴리라니 특별히 수비에 쫓기지 않는 축구를 했어. 그만큼 뒷공간이 비는데 거기 완벽하게 채우는 활약을 했지.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자랑스럽다. 힘내길 바래요. 나폴리에서의 활약, 바이에른으로의 스텝업까지의 퍼포먼스를 생각하면 선출되어도 위화감은 없어. 지난 시즌 유럽에서도 수비수 탑5 안에 들 정도의 활약은 보였으니까 말이야. 당연한 선출이에요. 지난 시즌 김민재는 세리에아 월간 최우수 선수협회가 뽑은 월간 최우수 선수 나폴리의 스쿠데토 획득, 세리에아 시즌 베스트 수비수, 세리에아 시즌 베스트 11, ESM 월간 베스트 11 4회, ESM 시즌 베스트 11에 선정되어 바이에른으로 이적료 5천만 유로에 이적했죠. 터무니없는 괴물이에요. 반대로 프리미어 득점왕에서도 11위지. 당시 손흥민이라면 한 자릿수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말이야. 꽤 높은 벽이군요. 수비수로 발롱도르 후보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대단해. 전선 선수가 유리하니까 말이야. 중국 가서 한물 갔다고 했던 사람 잘 지내니? 그는 여기까지 올라왔어. 명실상부한 아시아 넘버원 수비수가 됐지. 일본인이라면 쿠보 선수, 미토마 선수가 가깝다고 할 수 있지. 연령적으로 쿠보는 30위 이내일 것 같네. 카가와 신지가 유나이티드에 가지 않으면 도르트문트에서 CL 재패의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발롱도르도 꿈이 아니었나 가끔 생각해. 발롱도르 너무 많이 말하는군. 프리미어에서 득점왕도 된 손흥민조차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데 말이야.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